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느냐? 빌라델비아의 주 특산물은 포도라고 그랬잖아요. 포도인데 포도를 재배를 하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납품을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납품을 해줄 테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납품하면서 교회 다니면 참 일석이조로 좋을 텐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니지 말라는 것을 들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슬쩍슬쩍 죄를 치면서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.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. 떼먹을 것 그냥 떼먹고, 그죠?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돈 벌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세요. 에? 여러분, 능력이라는 것이 똑같이 초조한데 초조하지 않아요. 에? 똑같이 힘드는데 힘들질 않아요. 왜요? 신앙의 종합 비타민이 은혜거든요. 은혜.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내리를 잡고 있는 걸 싹 씻어요. 오늘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. 네? 그럼 아포칼립시스는 명사 주격 여성 단수였습니다. 그러면 계시를 줬는데 내 문제는 네가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. 주격이니까. 그래서 네가 열어보면 보여줄 거야. 뭐를 보여줘요? 도둑 맞은 것을. 우리가 뭐를 도적을 참 잘 맞냐면 믿음을 도적을 참 잘 맞아요. 여러분,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.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.